밥 먹었어? 응, 먹고 왔지. 은철 씨는? 나도. 술도 한 잔한 것 같다. 응? 어, 약간? 내가 약간만 마셔도 좀 그래, 응? 뭐 마실 거야? 훔쳐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게 뭐야? 아, 맨날 종이 치는 바로 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이 예쁜 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찢어놨어. 그냥 꽃인데 뭐. 어차피 죽은 꽃이야. 직장 생활은 괜찮아? 어, 뭐 괜찮아. 피부는 괜찮아? 그거 습진 같은 거 계절 바뀔 때마다 고생이잖아. 나 아무래도 너오기 전까지 좀 긁을 수 있어? 긁지 말고. 병원 열심히 다니고 있어. 은철 씨는 면역력을 높여야 해. 나 홍삼 먹어요 지금. 그걸로 되나? 채소 많이 먹고. 프로폴리스에 그거 좋다더라. 그리고 귀찮다고 피해 다니지 말고 건강검진 꼭 하고. 하고 있어. 직장생활 하려면 해야 돼.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부를 땐 안 하더니. 직장이 효영 씨보다 더 무섭더라. 잘 됐네. 직장이랑 결혼해. 혜경 씨는 준비 잘 돼가? 응? 뭐가? 결혼. 모르겠다. 뭐가 잘 안 돼? 맛있다. 잘 돼야지. 말을 잘 안 들어. 아니 왜? 그 사람이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을 한 사람 아니었어? 몰라. 이제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건지. 혜경 씨를 다 잡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? 내가 은철 씨한테 다 준다고 했었잖아. 에이, 설마. 진짜였어. 아깝네. 어? 진짜 아까워? 날짜는 잡았어. 언제? 가을에. 가을? 가을 언제? 그냥 가을이라고만 알아둬. 봄에 하지 왜 가을에? 뉴욕에 몇 개월 가 있어야 한대. 같이 가자고 했는데 난 싫다고 했어. 다녀와서 가자고 했지. 그래, 조신 있다가 사모님 해라. 뭐 조신 할지는 내 모르겠다만. 헤어지라 하면 헤어질게.
내가 너한테 왜 헤어지라 그래? 말만 해. 돌아갈게. 아, 나 혜경 씨 온몸에 살려. 그러다가 너도 누구랑 결혼하겠지. 같이 먹고 살 사람 있으면 결혼하겠지. 2년 후에 만나. 그전에는 만나지 마. 왜? 그게 모양새가 좋잖아. 무슨 모양새가 좋은 건지 난 모르겠는데. 내가 왜 특수공방을 해야 돼? 특수공방 안 하면 되잖아. 나랑 만나. 혜경씨 결혼해야지. 결혼은 결혼이고 따로 만나면 되잖아. 그냥 조신하게 살아. 나 조신할 수 없다며. 그러면 은철 씨랑 바람 피지 뭐. 진심이야? 응. 됐어. 거절? 어. 그러면 결혼식 전까지. 그때까지 바람펴. 어차피 몇 달 그 사람 뉴욕가 있을 거야. 같이 지내. 싫어? 싫으면 말해. 싫냐고. 어, 됐어. 싫냐고 물었잖아. 싫어. 내가 쓰레기 같아? 마음 가는 길이랑 사람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어. 선택을 한 거잖아. 내가? 난 아무런 선택을 한 게 없는데 그냥 내몰린 거지. 오늘 같이 있어줄게. 잘해줄게. 응? 야, 속이 탄다. 뭐, 넘어갔네. 아니, 안 넘어갔어. 오늘 난 우리 집으로 갈 거야. 혜경 씨는 혜경 씨 집으로 가고. 이런 걸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. 난 선택하는 거고. 나빠 참. 그래봐야 마음 가는 길이랑 사람 가는 길이 다른 거긴 하지만. 그런 선택 빨리 하지 그랬어. 이제라도 하잖아.
비가 그치니까 땅이 예쁘다. 그러게. 차 가지고 왔어? 응. 저거. 술 마셨다 하지 않았나? 다 깼어. 저거? 응. 차 앞까지 내가 데려다 줄게. 안 돼. 그 사람 차야. 블랙박스에 찍혀. 아, 그래? 그럼 난 저쪽으로 갈게. 응. 해줄 말 없어? 됐다. 나 어제도 혜경 씨랑 자는 꿈 꿨어. 아직은 너랑 자고 싶어. 알아. 어제 그리고 계속 같이 걸었어, 꿈속에서. 어디를? 그냥 여기 저기. 다시는 연락 안 할 거야. 잘 생각했어? 갈게. 어.